대장동 개발 사업을 앞두고 당시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사퇴를 압박받는 그런 녹취가 공개됐었지요. 공소시효를 앞두고 검찰이 오늘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비롯해 정진상 부실장도 모두 혐의 없음,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황 전 사장은 납득이 안 간다며 반발했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 사퇴를 압박한 혐의를 받아온 이재명 후보와 정진상 부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숨진 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은 공소권이 없어 불기소됐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황 전 사장에게 사직서를 내라고 압박했던 인물입니다. 아 그러면 뭐야? 시장님 허가 받아보라고 그래. 사장님이나 저는 뭐 빼기 있습니까? 유동규 간첩인 거 아닙니까? 그건 이미 사장님 결재 나와서 저한테 정의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이 후보와 정 부실장과 공모해 황 전 사장의 사직을 강요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황 전 사장 결재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 공모 지침서가 위조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위조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조계에선 대장동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 정 부실장에 대해서만 한 차례 소환 조사를 한 채 성급한 결론을 내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황 전 사장 역시 조사도 안 하고 무혐의 처분을 한다는 게 납득이 안 간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40분 분량 녹취록에 성남시장이 4번 언급되는 등 증거가 넘친다며 검찰이 피의자들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논평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